이 결혼이 너를 망쳤다. 팔자 없는 서방 갖다 놓고 팔자 없는 결혼으로 들어서서 너를 망친 게 이 결혼이다. 아가, 너는 뭣들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에 몽우리 많이 져서 들어섰는지. 내가 살고 있는 울타리가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지로 내몰고 죽고 싶게 만들고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드는 울타리로구나. 살아온 세월이라 말하면 무엇을 하겠으며, 그런데 지금 신축년 해운에 들어서도 인간 갈래에서 멍울이지고 육신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사지로 내몰리는 격이다. 내몰려서 나갈라 그래도 갈 곳이 없구나.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마음을 다잡고 지내보고자 해도 뭐 이래. 사람들이 인간 군상이라는 것들이 얘야 너에게는 어디에 이렇게 멍을 만지게 만들고 칼만 꽂는 인연들만 있느냐. 얘야, 너가 아무리 키를 쓰고 아무리 갖다가 뭉쳐갖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이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살림살이를 늘려보려고 애를 써도 이놈의 이 나라 천대주고 정신줄이 나가가지고 네가 눈물밖에 안 나게 생겼다 꼴상을 보니. 응? 애간장부터 진작부터 왔으면은야 너 짝도 아니라고 했겠지만 이미 그래도 비대끼고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여기서 더 어찌 하겠냐마는 알고는 가야겠다. 팔자에 없는 서방을 만나가지고. 응? 팔자에 없는 서방을 만나서 이래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올해 네가 결별이 들고 이별이 들어서 사지로 내몰리는 격인데, 대주에게 인간에도 바람이 들고 우리 기주도 직성으로는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주 네가 살아오고 공들여온 세월이 아깝구나. 세월이 아깝구나 소리가 절로 나는구나. 그렇지. 문제는 뭐냐? 희준호가 나가서 서 있을 곳이 없다. 다 털고 마음 같아서야 세상에서 오드레 어딘지라고 내가 마음 편히 서 있을 곳을 찾는다 해도 서 있을 곳이 없구나. 기러니 참으로 눈물지고 서러운 인생이다. 제 아무리 공든탑이 아니 무너진다 하지만 그동안 공들여 세워온 가정인데 이 대주가 인간의 바람이 드는 거 하나로 생긴 문제가 분명하고 인간의 문제라 하면 제3자가 개입이 됐다는 말이다. 혹시 저희 시댁일 수도 있나요? 그렇지. 바람을 잡고 집어넣어서 이 울타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어디로부터 온 울타리던가 누가 공을 들여서 세우던 울타리던가 그런 공력들은 다 어디로 가고 어디에다 아쉬운 일들, 모질한 일들만 다 기주한테 화살을 돌리고. 맞습니다. 맞지 기럼. 그래서 우리 기주가 마음에 우울감이 젖어들고 내가 이래 살아서 무엇을 하나. 응? 기주야, 얘야, 네가 바깥에 나가서 콧바람을 제대로 쐬보기를 했느냐. 응? 어우러져 보기를 했느냐. 꽃이 핀다고 꽃구경을 해봤냐. 해가 뜨고 달이 진다고 해를 쳐다봐 봤냐. 길에 살아온 세월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가정에 무슨 일만 생기면은 기집년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랬다 하고
처방 관리 못한 것도 니 탓. 가정에 바람쳐서 금전풍파 걸린 것도 니 탓. 태준놈의 새끼가 이 나가가지고 사고를 치는 것도 니 탓. 다 니 탓만 하는 사람들만 다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고 기른이 사지로 몰렸다 소리가 절로 나지 않겠냐. 그런데 나설라기라도 네가 설 곳이 없으니 문제다. 의지할 곳이 없고 의중할 곳이 없고. 제가 결혼을 해서 여기 와서 산 게 11년 정도 되어서 제 고향이 대구인데 그래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살면서 점점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옳다. 사람이 그래서 맞다. 저가 이렇게까지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래도 힘들어도 그 속에서 헤쳐나가고 극복하려고 노력해왔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근데 이 결혼이 너를 망쳤다. 팔자 없는 서방 갖다 놓고 팔자 없는 결혼으로 들어서서 너를 망친 게 이 결혼이다. 제가 결혼을 하면 안 됐었던 거죠.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서방이 네 서방이 아니었던 게지. 이 혼사도 얘야 이 혼사도 결국에는 어들의 등떨미들 듯한 그런 혼사라고 바라본다, 신명에서. 응? 이 대주가 소가지가 둘이다, 소가지가 둘. 응? 네, 맞습니다. 참 잘할 줄 알았지. 달랐어요. 달랐지, 그럼. 네. 막상 대본이 다르고. 네.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싶고. 네.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던 사람이 맞나 싶고. 네. 기르니 배신감이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해도 풀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오드레 이렇게 넌 주변에 사람도 없고 다 버리고 떠나와서 이거 하나만 보고 온 삶인데 아이고 네가 밀어냈다 이년아. 네가 밀어냈어.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31살? 31살이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은 하는 게 아버지한테 효도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 그래. 네, 그래서 절절한 결혼이 아니었던 게지. 네, 저는 그냥 남자도 좋고 그래. 원래 없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맞아. 남자에 그게 없는데. 옳다. 근데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이 진짜 갑자기 들었었어 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은 하진 않으셨지만,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가 아마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마 되게 저를 말려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맞다. 기르니 이것이 절절한 혼사도 아니었고 떠밀리듯한 혼사에 불과했는데 시간에 떠밀리고 세월에 떠밀리고 네 나이에 떠밀렸다 이년아. 누구 탓을 하겠냐. 네게 탓을 하겠어. 어? 네가 저지른 일이고 네가 만든 상황인데 길에서 더 답답할 노릇이고 속상한 일 생겨도 토로할 벗이 하나가 없고 천리길을 마다 타고 네가 여기까지 와서 시집을 나갔고 공을 들여서 이 가정을 세워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아무도 모르고 외려 탓만 하고 바쁘다. 네. 지금 보니까 너에 대해서 요 시갓집 안에서 네. 다 불만이다. 네. 그래서 저도 안돼 남편 그냥 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그냥 같은 그런 거. 이건 지 식구만 알지. 네. 아니 결혼을 했으면은 지 가족이 여기가 지 가족이지? 모르지 그럼. 기르니까 괘씸 다 하지. 저까지는 그래도 저는 그런데 애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아휴. 제가 올해 초가 되면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나 이혼수가 될 것 같다고. 맞다. 올해가 한계치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올해가 한계치다, 니가.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그냥 어떻게든 떠나버렸을 것 같은데 애들이 걸리지, 자식이 걸리고 그래도 자식. 그동안 공들여온 세월인데 그게 정말 자식 때문에 애들은 나이가 몇인데 둘은? 아직 첫째는 8살이고
너무 애기다. 네, 둘째는 이제 16개월 됐어. 너무 애기다, 야. 아유. 그러니 네가 네 입에서 이혼수가 들었나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신축년 해운이 네가 인간에서 찢어지는 해운이고. 그러니까 네가 참 보면은 지팔잔 지가 아는 법이라고. 너가 아가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네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 같다. 현실만 놓고 보면 그게 맞는데 기거이가 원활하게 또 되지 않고 아가들한테 아버지란 자리가 또 없어지면 안 될 것만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지간에 네. 하해가 좀 이루어지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건 부부지간에서 하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네는 만신내잖냐. 바라보면은 너가 들어설 땐 너 뒤에 조상을 보는 것이고 네. 대주를 볼 땐 대주 뒤에 조상을 보는 것인데 네. 너의 가문에서 들어오는 조상은 대주를 보면 기가 넘어간다 이거사. 그래도 또 우리 집안의 귀한 새끼인데 세상에 오드레 이런 집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귀한 데도 못 받고 네 꽃다운 청춘 시절을 돌아봐라 이년아. 응? 나이가 스물로 돌아서고 스물셋으로 돌아서고 스물다섯으로 돌아서면 얼마나 멋진 삶이었냐. 기래 세상에서 기래 응? 세상 다 내 멋대로 흘러갈 것만 같았고 응? 다 내가 멋지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시절이건만 네가 그 시절이 다 저버리고 네 나이 서른이 넘어서 이런 시집을 와가지고 꽃이 피고지기가 몇 해더냐. 마음속에 꽃이 혼자 폈다가 졌다가 이걸 죽였다가 살렸다가 새끼들 쳐다보면 또 살려놨다가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데 응?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면은 부부지간에서도 하해가 필요하지만 지금 너희 집안 조상에서도 틀고 있다 이거사. 응? 특히 네 조모가 들어서니 기가 찬다 이거사. 네 조모가 너를 엄청 이뻐했나 보네. 할머니가 맞지? 오늘 저기 같이 살았었거든요. 맞다. 네, 그래서 저희 집에 기가 막힌다 지금 너 쳐다보니까. 아이고 인연이 그냥 어? 사는 꼬라지 보니까 기가 짜다 있냐. 그리고 올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데리고 나가서 빨리 살 공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길해야 된다 이거사. 그래서 제가 니네 할머니가 아주 기가 차다. 니가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금이야 오기야 세상에 집구석에서는 아주 귀하디한 소녀였는데 이곳을 그냥 갔다가 어? 어휴 가슴을 절로 치고 아주 기가 넘어간다 야. 네 할미가 갔다가 뒤에서 끼러고 있는데 대주하고 합이 들리가 만무하다 이거 다. 그러니 이렇게 틀고 있으니까 조상에서도 틀고 집안에서도 틀고 너를 이렇게 틀고 지어 틀고 있으니 이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질까 만무하고 너는 더 뛰쳐나가고 싶은 거 아니겠냐 이거 다. 이 가정을 네가 건사하고 싶으면 할머니 마음부터 좀 풀어줘야 되고 더불어서 네가 이 부부지간에 합의가 들어야 되는데 들 부부지간에 들던 살기 다 제쳐내야 가지고 부부지간에 하해를 좀 이뤄야 한다 이거사. 자꾸 뭔가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은 거 몸은 내 옆에 있는데 마음은 멀어지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방살이라 그런다 이거사. 공방살 응? 혼자서 독수공방하는 것 같이 만들고 응? 지금 기가 넘어가 아주 대주 쳐다보면 찢어 죽여도 모질하다 이거사. 응? 세상에 귀한 어? 귀한 손지 데리고 가갖고 응? 너만 누구 집에서 귀한 자식 새끼도 나 이런다 니네 할머니가. 네가 쳐다보면 그런 말이 한 번씩 맴돌았을 거야. 자주 나오지. 그게 네 말이 아니야 니네 할머니 말이야. 너도 가물은 있어가지고 세상에 그런저런 표적들은 기똥차게 받는 거야.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싶으면서도 나오는 말들이다. 응? 그게 네 할머니가 네 뒤에 서갖고 너한테 나오는 말이야 이거사. 너만 누구 집에서 귀한 새끼잖아. 제가 이렇게 좀 말을 좀 닫고 있어요. 때문에. 근데 제가 애들 데리고 나서 만약에 살려고 하면 이혼하지는 않더라도 만약에 제가 제 공간이 무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옳다. 네. 주말부부처럼 지내는 게 좋겠다.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지금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제가 솔직히 지금 의지할 곳은 저 이제 언니. 맞아. 형부뿐이거든요. 맞아. 그러니 네가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형부가 조금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저를 또 내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지금은 애들까지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염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고 네. 아가 너 일을 찾아야겠다. 일을요? 그래서 지금 저가 이제 둘째가 아직 제가 이제 같이 있어요. 집을 안 보내고 내년에 자리가 난다고 해서. 그렇지. 이거면 아직 한참 같이 있을 때지.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요즘 모르겠어 마음에 자꾸 어떤 그런 독함이 자꾸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네, 그런데 그전에는 솔직히 좀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내가 내 눈 떠서 뭐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런 어떤 그때 예전처럼 그러니까는 그래도 저한테 어떤 그런 기회가 다시 올지 올 수 있다. 내년 해운 잘 받으면 온다 이거사. 신축 안에서는 안 되고 네. 금년 안에서는 안 될 일이고 네. 내년 이런 걸 만약에 좀 공을 좀 잘 들어놓는다 그러면은 내년 해운 받으면 너한테 그런 기회가 생긴다 이거사. 그럼 네가 나가가지고 너가 그래도 너 일하면서 너가 지낼 공간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지내고 그게 너네 부부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안이 같다 이거사. 너도 너무 안에만 들어가 있으니 키로는 기야 얘야. 지금 여기 와서 안에만 짱 박혀 있으니 네. 더 마음의 골병만 깊어 들어가고 네. 아는 사람도 없고 옳지. 네. 그리고 주변이 좀 외진 곳이어서 맞아. 네. 갈 곳도 없고 볼 곳도 없고 어디 시장 촌대기로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어휴. 저는 처음에 여기 올 때 사람 사는 곳 다 똑같지 아니다. 근데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시어른이 솔직히 시어른 같지가 않고 그래 어른 같지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시하게 할 수가 있지 생각이 맞다. 드는데 근데 그 부분을 전 또 신기한 게 아들이 몰라 남편이 몰라요. 자기 엄마 아빠가 저런 말을 내뱉는 거에 대해서 왜 모르지? 문제가 많은 놈이다 이거지. 네. 그래서 저 자기 엄마께 옆에 앉아서 막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그 제가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근데 어머님도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제 앞에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버님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데 왜 아무도 모르지?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맞다. 알아주는 이가 하나 없다. 사지로 몰리기만 했고 그쵸? 이걸 지키고자 하면 방법은 그것뿐이다 야. 안 그러면 너 지금 짐 싸갖고 나가게 생겼어 이거사. 근데 결국에 진작에 나가기를 몇천 번이었고 네. 근데 못 나갔던 거 다른 것 때문이더냐 새끼 때문이지. 네. 근데 그때마다 근데 제가 다 애들을 다 챙겨서 나가고 이 사람한테 애기 아빠한테는 애들을 맡기지 않고 맞다. 제가 오드레 맡기겠냐 이거사. 네, 제가 진짜 진짜 잠깐 앞에 그래서 제가 점점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지 못할 가정은 아니고 네. 살릴 수는 있으나 네가 기주 공력이 좀 들어가갔다 옛부터 네. 오들의 가정 안땅에 문제가 생기면 네. 안땅에 기주가 다 그런 것들에 대해 공력을 들이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을 쌓고 길에서 다 또 다독여서 만들어가고 그러던 게 우리네 세월들 아니겠냐. 그러니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살리지 못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기주가 집안이 어디냐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라씨 가문이 또 문중에 보니까 깝깝하게 생겼다. 이 집안이 대대로 유전인자 자체가 아주 그냥 대쪽이다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성격이 대쪽이다 그냥 아닌 거 못 보고 네.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애는 애다워야 하고 이게 너희 아바이도 이랬고 할아바이도 이랬고 증조 알바이도 이랬고 대대로 집안 내력이 이렇다. 기르니 네가 이런 짓고서 꼬라지를 보겠냐. 그래도 위로 올라가면 양반 집안이고 세상에 애헴하고 지냈던 집안인데 그런 어떤 꼴상을 보지를 못한다. 네. 그렇지 틀어진 걸 못 보갖고 네. 그런 성정을 가진 것이 네. 삼천리길을 내버리고 세상에 만리 타향에 와가지고 이런 짓고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지.
살릴 수 있는 가문이니까 네. 염려는 접어두고 네. 방편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니 네. 오늘 네가 그래도 여기에 와서 이런 방편이라도 들어가니 생각해볼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 네. 잘 한번 생각해봐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무리를 짚고 해결을 해보거라. 네. 그러면 너는 그러면서 더불어서 아가 너는 너의 길을 찾고 내년 운 받아서 네. 내년 춘 3월 봄 기운 응? 봄 기운 받아갖고 내년부터는 너도 일 나가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네. 그런 것들을 받아내고 네. 부부지간에서는 조상에서 틀어진 거를 제쳐야 한다. 네. 그런 부분도 제쳐내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기야. 점점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에서도 트는데 점점 멀어지지. 기른이 서방 쳐다보면은 아무리 이쁜 짓거리를 해도 한 번씩 확 올라오는 거야. 네. 받치고. 이거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치대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주가 그런 것도 아예 영향 안 받게끔 이제. 네. 구슬하면서 그런 가물도 눌러주고. 네. 그러면서 궁극적인 건 해운에서 운기 받아서 너 일 찾는 거다. 네. 아가야. 네. 너가 너 일 없이 이렇게 헌신 짝대듯이, 헌신했다 헌신 짝댄 꼴이지, 이게. 이렇게 살면서 골방 속에서 골병 들던 삶이니 너희를 찾아서 나서는 게 중요하다 얘야. 물어봐요. 제가 최근 바로 얼마 전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냥 저한테 이제 뭐 가득 찼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스스로도 알잖아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 네. 맞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네, 그냥 조상 가문이 세갖고 영이 잘 들락거리고 네, 길해가지고 네. 그냥 조상들 표식을 받는 거야. 이건 신안 받아갖고 이런 풍파를 오늘 이 풍파의 원인을 다 집어주지 않았냐 내가. 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듣기는 거? 그런 것들은 가물이 세기 때문에 생기는 거. 그러면 그냥 제가 한 번씩 누르고 살면 돼. 제가 여태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 조금. 조금 되게 조금 선명해지는. 그게 안 제치고 계속 가니까 점점 묵어서 익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공력을 들일 때마다 눌러줘야 되는 거거든. 3년 새록이 됐든, 네. 5년 새록이 됐든, 네. 7년 새록이 됐든, 네. 이건 뚜껑 열어서 두들겨 봐야 나오는 거지만, 네. 어쨌든 기주 같은 사람은 한 번씩 빌면서, 아까 내 뭐라 기르드냐. 한 번씩 빌면서 원래 예로부터 가정의 안땅에 문제가 생기면 기주가 공격과 근력을 들여서 네. 가정을 다독여서 네. 화해를 이뤄가지고 갔느니라. 기러니 네가 잘 그렇게 공력을 들여가면서 네. 앞으로 살면서 공력을 안 드릴 순 없다. 네. 안 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둘째 낳고부터 부부지간이 더 심해졌어. 네. 맞지. 둘째가 이 자식 새끼를 낳더라도 해운을 점치고 실을 점쳐갖고 낳아야 하는 법인데 네. 이 둘째라는 아가가 나면서부터 너희 부부지간에는 더 틀어지고 더 멀어지는 일들이 생긴다. 결국에는 이 아이가 태어난 해운이 부부지간의 분리를 일으키는 해운이었단 얘기야. 그러니 나중에 가서 아이도 잘 어떻게 뭐 얘가 두부모 섬기는 팔자를 갖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 부부지간이 이혼수가 자꾸 드는 것이고 그동안은 참으면서 살아왔지만 돌이켜봐 둘째가 낳고부터는 못 참아. 네. 맞잖아. 둘째를 가지면서 그래. 네, 자꾸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맞아. 있었는데 운전을 하면서도 솔직히 시골에서는 운전하면서 화내는 게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만 튀어나와도 저런 그래. 이런 게 외지는. 그러니까 이 둘째가 들어서면서 너희 부부지간 문제에서 더 이게 된 거야. 왜냐면 이 아이가 두부모를 섬기는 팔자를 갖고 태어나갖고 이 부부지간이 찢어져서 새 부모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모가 둘이어야 되는 사주란 얘기야. 부모지간이. 그러니까 본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키워주는 부모가 따로 있고 이런 사주가 들어서는 거야. 그래서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뭐 이름을 팔아버리든지 하고 나중 일이고 그것은 이 아이 10살까지는 좀 두고 보고 네. 10살까지는 어쨌든 삼신에서 봤기 때문에 네. 더 두고 봐도 된다. 네. 그렇지만 10살이 넘었을 때도 이렇게 공력을 들어가는데도 계속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긴다 기르면 네. 그러면 이 아이도 좀 팔아줘야 돼. 신령을 부모로 삼아주고 네. 만신내 시형자손 삼아줘갖고 네. 그래서 그거로 액땜에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혼해갖고 새 부모 만나는 거로 부모 삼는 게 아니라 네. 만신내 신령을 네. 새로운 부모로 삼는 게야. 신령을 부모 삼으란 얘기지. 그러면은 부모가 두 부리가 아니냐. 네. 신령의 부모, 인간의 부모. 네.
기론 액 때문에 방편이니까 아라는 두고 어쨌든 너는 이런 공력 들여서 하루바삐 들여서 너 마음의 골병 좀 재우고 그러고 내년 행운 잘 받아갖고 너를 좀 찾아가야겠다. 사람들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잘 맞을 것 같다. 네. 이런 취미로 막 공방 같은 거 있지? 네, 뭐 네.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이렇게 네. 요시락조시락 해가지고 하는 거 네. 이런 거로 사람들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네. 같이 모여갖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 거 조그맣게 하면 잘 맞겠다 이거다. 저 지금 수화를 배우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해도 되겠네. 저도 괜찮아. 그리고 또 제가 서예 이런 거가 좀 좋더라고요. 서예 좋다. 네, 그런 거가 제가 그래.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 하나만의 딱 네. 그런 실을 가지란 얘기야. 화실이 됐든 서실이 됐든 너만의 실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은 너도 숨 돌릴 구멍이 생긴다. 네. 알겠냐 이년아. 됐죠? 잘 좀 하셔가지고 마음 좀 병 좀 고치고 살아요. 네.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마시고. 이번 사례자분은 시댁에서 자꾸 신랑에게 바람을 놓고 그래서 부부지간에 자꾸 사이가 틀어지고 부부지간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던 사례자였는데요. 또 사주에서도 드는 뭐 공방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조상간에서도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친정집안 조상 뭐 어릴 때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너무 안쓰럽게 바라보시면서 너무 고생을 시킨다. 너무 마음고생 시키고 몸고생 시키고 고생만 시키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것이 못마땅해서 조상간에 티각도 생기고 그런 상황이라 부부지간의 사이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고 신축년에서 또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진짜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된 사례자였어요. 근데 그런 원인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짚어주면서 그런 걸 해소하면 부부지간이 다시 합의를 이뤄서 잘 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해결책을 내려준 사례자였습니다. 진짜 정리가 되는 거는 있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 자꾸 이렇게 다툼이 잦아요. 사소한 부분도 그리고 다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다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의 어떤 불찰이 아닌 제가 자꾸 시댁에서 저 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으니까 제가 자꾸 작아지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 탓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조금 안도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한테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어느 순간 저도 제 탓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좀 이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좀 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강하게 먹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긴가민가 있어요. 그냥 긴가민가 있는데 아 그러면은 그쪽으로는 이제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있으면은 진짜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누구도. 그래서 그냥 조금 뭐지? 진짜인가? 정말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진짜 말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아니고 그쪽으로는 이제 저는 생각을 아예 원래 하지도 않았지만 더 고민도 하지 않고 그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원하다라는 것보다도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처음 가서 읽어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